왜요? 아, 여기 위치는 좋네. 아니, 내가 나도 여기 공부해라고 나는 자료 찾으러 여기 몇 번 왔었어. 자료 찾으러. 최고 좋지형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자료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동양. 그렇지.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기획 개발이라는 거잖아, 이게. 아니야. 아니, 그런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초반에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해서 투자해가 하는 건데. 어, 맞네요. 맛있어. 누가 앞에서 누구냐. 그래서 누구냐. 몸이 안 좋아서 강원도 가셨다 그래. 알았어, 너 보내주지 마. 그래, 수고야. 그리고 누가 거기 카메라 찍더라도 싸우지 말고 엄마 저기 돌아가신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아니, 거기 다 있으니까. 근데 너는 김석배 아니라 그래. 그래. 그냥 아 그러냐고 얘기만 해. 한번 얘기 말고 알았어. 이혼해서 전화 드리지. 너 상관없지 마. 근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아, 집에? 사무실에? 아니, 집에. 집에? 예. 어, 그럼 집에는 어머니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예. 어머니가? 그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그러게 말이야. 다 알았더라고. 그럼 저 아버님은 내가. 돌아가시고. 내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어떻게? 부고. 부고 보고 내가 알았어. 내가 형 찾으려고 한국일보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도 모른데 형이 사라졌대,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 한테. 그랬더니 그 형이 찾아준대. 근데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 야, 내가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뉴스타파인가 뉴스파탄 애들하고 가끔 만나서 오후에 연금으로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래더라고. 응? 그러니까 지극히 부분은 맞는데 또 대부분은 틀리네.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아니, 그 형 내가 아는데 그 형은 경제적으로 재주가 없고 누구한테 삥 뜯지도 못하는 형이라 지금 되게 힘들 텐데 내가 해줘야 되는데. 아, 참, 그 형. 네, 누나. 아, 그래, 그러면 축하해. 그래, 다른 일 없어. 그렇지. 그랬더니 그래서 그냥 우리 이거 좀 잠잠해지면 고문 누나 많이 가져가서 형 편하게 살아. 고문 부정한 회사 아니야. 알았지? 알아. 근데 왜냐면 여기는 내가 얘기 설명을 해줄게. 형이 그 다음에 질문해. 이 대장동의 사업지에 밝혀지지 않은 얘기들이 있는 거야.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쓸게. 이제 초기에 초기에 이제 민간인들이 이 대장동 일대 구역을 일대를 개발해 개발 계획을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금 부족으로 부러져 부족으로 해체된다고? 해체. 요거를 이어받은 2번이 지주 작업을 하면서 유지해 가. 지주 작업이라는 게 뭐예요? 토지 지주. 아. 유지. 그러다가 이 멤버를 좋은 애들을 고용을 해. 회계사. 간평사. 또 은행권. 근데 여기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내가 없을 때야. 한 1800억이 대출이 돼. 3800억? 1800억. 아, 1800억. 계약금으로. 이 대표는 누구야? 이강길이 된 거. 강길. 뭐 하는 분이야? 자기보다 나이. 오케이. 이강길이 된 사람. 나이는 자기보다 많아? 그 본 적이 없고. 오케이. 근데 이 돈으로 이 회계사가 똘똘해 가지고 토지 지주들한테 계약금을 주면서 미리 이 돈으로 계약금 10%를 주면서 매매 계약을 이제 하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계약금 주문과 동시에 근저당 10%니까 네. 10%에 해당하는 만큼만. 아니야, 전체를. 전체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에 잡혀서 순진해니까. 대신 계약을 했으니까 땅값을 많이 줬겠지, 그지? 그만큼, 그렇지.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땅을 막 200, 200, 300.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이제 막 금융위기가 오고 저축은행 위기가 오니까 금융위기 저축은행 위기. 그럼 이게 몇 년도? 이건 한 2007, 8년쯤 되나? 그 정도 되는 거죠. 저축은행 위기가 오니까 사업이 시들해져. 흔들흔들해. 어쨌든 요 대장동 일대다 이거지? 이게 똑같은 데야. 그러니까 3번 LH가 대장동을 공용 개발하겠다고 한 거야. 대장동을 자기네가 LH가 개발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여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사업가들이 반대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LH가 다시 눈독을 들이구만. 눈독을 들이가지고 이 세 번째, 두 번째 하는 이 사람들하고 약간 대립이 같아. 로비를 해. 로비를 한다. 그럼 둘이 각자 뛰는 건가 이렇게? 서로? 서로. 왜냐면 얘네들이 못하게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어제 발표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야. 근데 이제 4번 LH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포기 사업 포기. 이때가 그러면 한 2000 한 2000 한 10년 에서 그 정도. 10년 무렵. 10년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남아있던 애들이 LH가 또 포기하면서 5번 이강길도 힘드니까 거기서 한 횡령을 수백억 해고 횡령하고 튀어버린 거야? 그렇죠. 횡령을 하고
명의를 넘겨주고 튀어 이제 명의를 저 직고범도 그러면 일종의 그 개발 회사처럼 주식회사를 설립해놓고 회사 명의만 넘기고 그냥 횡령을 하고 회사 명의를 회사 명의 및 주식을 처분해. 그래서 이강길은 나중에 횡령 혐의로 구속돼. 몇 배로 했겠네. 구속. 그래서 최근에 나왔어. 몇 년 살고. 근데 최근에 이제 형 만기 출소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 2016년도에 저축은행 수사 때 수사 때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 회장 처남이 여기다가 대장동에 돈을 넣어준 거야. 일종의 금융 컨설팅을 하면서 회장 처남이 대장동 금융 컨설팅을 했는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회장도 수사를 받아. 근데 이 처남이 제가 아는 애야. 이름 뭐예요? 저기 조우영이라고. 조우영. 몇 살이야? 한 지금 마흔 8세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부산저축은행 오너들이 누구냐면은 금호 아시아나 박인천 회장의 맞아, 조카들이야. 아니 그렇지. 아니 그렇지. 형이 이제 안 해. 그 조카들이야. 아 맞아. 그러니까 그 지금 요 회장의 처남이라고 하는 그 이 회장은 23년생이 아니고 그 23년생은 아버지고 그 아들. 그 아들이 이 회장일 거야. 맞아. 그 23년생 회장이 왜 부산으로 갔냐면 DJ하고 목포상고 동기야. 아니 정확히 보네. 그 DJ하고 목포상고. 형 어떻게 알았어 그걸? 아니 그러니까 동기인가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을 때 버스 회사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뭐 타이어 회사나 하면서 DJ한테 정시장을 좀 줬을 거 아니야.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부산으로 튄 거야. 부산에 맞아. 가서 한 게 사업이 이거야. 그래 맞아. 그래서 아니 맞아. 그러니까 그 회장의 처남. 아들의 처남이네. 그렇지. 그 23년생 DJ 친구의 DJ 목포상구 친구의. 내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영이다. 나를. 아 조우영이 찾아온다고?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 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내가 이 법조 오래 기자인데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아는데 길대야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지 알지.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성렬이 과장 박길대의 남편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우영한테? 박영수 변호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줬지.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돌돌돌돌 떨고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랜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그 저 커피 한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그 누가 아까 그 박길뱅 한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아,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박길대가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박영수가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박영수 변호사가 조용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용은 가가지고 박길배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아니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검사는 못 만나고 온 거야?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 누구 검사 만나? 박길배를 만났는데 박길배가 얼굴 놓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부회장 김영 부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 응? 그래서 나중에 그 원래 요 지금 회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 제가 써드릴게 또 그 목포상고 그 저 그래서 뒤, 7번 부산저축은행 회장 회장 구속 부회장 구속 조영 무혐의 무혐의 이렇게 해서 끝나. 세월이 그런데 근데 이제 이강길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던져놓으니까 저 사업이 공동화된 거 아냐. 이제 아무도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냐. 돈은 횡령해갖고 거지 됐고 골칫덩어리 이제 사업이 된 거야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조용히 보고 이강길이가 네가 해 그랬대. 그러니까 나 무서워서 못해. 그랬더니 회계사가 당시에 삼성이 여기에 수주하려고 왔던 삼성 직원이 고향 선배야. 회계사의 고향 선배. 그 회계사는 자기 아는 회계사야? 그렇지. 이름 뭐예요? 정영하. 형 이거 쓰면 안 돼. 알았어요. 정영하 회계사가 삼성 직원 김용철 부장이 고향 선배야. 어디 선배냐면 저 보성인가 어디 선배야. 전라도 보성. 전라도. 그러니까 김용철이한테 회계사는 부동산만 전문하는 놈이니까 김용철이한테 명의를 다 넘겨준 거야. 9번. 김용철이가 명의를 다 아는 거야. 예? 회사를 인수해. 공짜로. 무자본. 그럼 그 뭐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아 그렇지. 골칫덩어리 있는 회사인데 땅은 계약은 돼 있는데 부채를 잔뜩 안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계약한 땅 계약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있을 거야. 근데 근지다 보니 설정도 있을 테고 횡령해 버리니까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 당시에 문제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내 후배들이 변호사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에 관여돼 있었는데 막 국회 찾아다니면서 LH 로비 한다고 하면서 그다가 나중에 잡혀갔어. 얘네들이 형 저 이 제가 지주더라고 해서 얘를 몰아냈어요. 김용철이를. 누가? 아니 그 변호사가 아는 분들이 변호사가 직원 지주들이 동네 토지 지주들이 빨리 해달라 이 새끼가 해고 아무것도 안 해니까 지주들이 요구해서 이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회사에서 명의 써 너 공짜로 받은 거니까 해서 다 변호사 앞으로 했대. 그럼 이 변호사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네? 아니 그냥 건달 같은 변호사지. 남욱이라고 구속됐었지. 내 동생인데 어린애인데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유능하지. 해놓은 거 아니야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형님 제가 근데 돈이 없으니까 형님이 돈 좀 있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1억 빌려주고 얼마 빌려주고 10억 빌려주고 뭐 하다가 한 70, 80억이 나갔어 일로. 자기 돈이? 내 돈이. 아버지 돈 한 30억. 그리고 삼마재군 회장님 돈 50억. 삼마재군 그래 박만성 회장님 그 평소 잘 아는 분이야? 아니 그럼 형 옛날에 내가 맨날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심부름했던 사람이잖아. YS 그분이 부산 사람이야. 삼마재군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좋아했냐면 그 회장님이 저 회장님이 저 50억만 빌려주세요. 아니 처음에는 50억 안 하고 20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 대장동이 투자 좀 해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집에 가서 빌려달라 그래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미 가져왔어요. 근데 골치 아팠습니다. 이게 이제 녹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20억을 가져가니. 그래서 자꾸 이재명이가 수용해 하려고 그러니까 그 로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랬지.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다가 니네도 죽는다.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하려고 그래요. 그랬지. 그러니까 성남이나 수원이나 다 깡패들이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깡패 오야봉을 통해서 성남 오야봉을 만나서 내가 기자를 사기치랴 이랬지 나는 형. 법조 기자를 그것도. 그래서 한 10몇억이 가. 한 2년 동안에 이 사람한테. 만날 때마다 뭐 달라고 그래서. 응? 그러니까 처음에 삼화재분 회장님한테 20억 빌려왔다가 회장님. 그러면 이제 그 가져간 거는 요 업자들한테. 업자들이 가져간 거지. 아버지 돈은 얘네들한테 간 거고. 응? 무슨 말인지 알지, 형? 얘네들 운영비로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업자들한테 얘랑 같이 찾아가서 주고 그런 거지. 브로커들한테 세상 쓴맛 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형? 응? 나, 기는 놈이에요, 나는. 아이, 그럼. 안 되는 거야, 형, 그거.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안 돼. 그래서 눈탱이 시원하게 맞았는데 결국은 이재명이가 공사를 설치하더니 저 공 만들더니 딱 인터뷰하더니 공영개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장동의 이익을 단대동 공장 부지에 1만 평 공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설치하려면은 최소한 2천억에서 3천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역 그러니까 요 단대동에 이거는 대장동하고 다른 지역인데 공원 하나 하려니까 재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인가? 그렇지. 그리고 재원을 대장동 개발해가지고 거기 나온 이익으로 공원을 설치하겠다. 공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위에서는 단대동은 옆인가? 아니지 형. 그러니까. 수정 중원군 옆에 공원하는 걸로 했는데 아니 한 수키로 떨어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시위에서 너 미쳤냐? 그 돈이 어이 생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오케이. 지금 대장동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민간이 그냥 주지 왜 수용하려고 그러냐. 아니 우리가 이제 또 로비도 좀 했지 시위원들한테 수용 못하게. 근데 이재명이가 결국 그 저기 공영개발을 공고를 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설립을 해가지고 설립을 해서 그래서 대장동 이 개발 공고를 낸 거야. 민간 사업자 모집을 모집 공고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면밀히 검토를 했지. 그리고 여기서 맨날 일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언제쯤 공무원 되는 거 모르냐 알지 솔직히. 그거는 모른다면 바보지. 그래서 은행을 내가 하나 국민 기업 농협 우리 또 신한 동양생명 등등을 해서 대한민국의 은행은 다 묶어서 FI를 만들었지.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그랬더니 호방건설이 된 놈이 뛰어들어서 지금 서울신문 인사라고 하고 있어. 거기가 커형 건설업계에서. 아, 그리고 급속하게 컸어. 지금 광주 민망도 갖고 있잖아. 그놈이 산업은행 한국일보 인수하려고 했잖아. 내가 하려고 했어, 한국일보. 그때 호반하고 같이 하려고 했어. 아니, 나랑 삼화재분이랑. 아, 그게 삼화재분도 그때 건설팀 들어온 건 내가 알고 있고. 근데 내가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맨날 준이 형 만나서 했지. 나 형 돈도 뜯겼어, 계약금. 산업은행. 아니, 잠깐만. 내가 인수하려고 해서. 준이한테 뜯긴 거야? 아니, 한국일보. 한국일보 회사한테 뜯긴 거야? 그냥. 계약금 얼마 된 거야? 그 당시 한 30억 되지. 그 나라 간 거야? 준이 형은 되게 좋은 사람이고. 내 동기야. 그래, 알아. 산업은행, 두산은행,
나랑 네. 원석이 돈이지. 원석이 삼화제분 아들. 아 부산은행 또 어디냐면 산업. 그 원석이가 저 저 저. 서청원이 사이. 서청원 사이잖아. 그렇지. 잘 알지. 아이 형 내 동생이지. 그렇죠. 잘 아는 사이야. 아유 그럼 얘네 아버지 나라면 아버지.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자기가 그 사무제분의 아들이 박원석 원승이고 그래서 수증은 사이잖아. 아버지 그러면 근데 그때 이제 한국일보가 이제 은행 관리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한국일보 사장했던 놈이랑 했대.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애가 돈이 어딨어 임마. 그랬지. 그러니까 호반도 뛰어들었고 사무제분 나는 호반은 몰라. 아니 그러니까 호반도 아까 호반 건설이 한국일보 인수하려고 뛰어들었잖아. 그 당시에도 호반 건설이 한국일보 인수하려고 했다니까. 그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삼화제분은 그건 내가 초기 했단 말이야. 초기인데 나중에 그게 안 되고 난 이종성이랑 삼화제분이랑 150을 내기로 했는데 이종성이가 돈을 못 내고 있으니까 얘가 찾아와서 형 150억만 내주세요. 왜 그런가 한국일보 인수에게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준이 형을 만날게. 그래서 여러 번 같이 만났지. 근데 법원에서 허락을 안 해서 내가 인수하는 거예요. 삼화제분이 형사사건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파트너를 결과적으로 파트너를 잘못 잡았다 이거지. 그쪽에서 볼 때는 그래. 한국 쪽 법원에서 볼 때는 맞죠? 어. 아니 안 바꿔. 아 그랬어? 네네네. 네. 아휴. 참 큰일 났다. 저자라고 놀면 그래. 아니 이제 쟤네들은 7인의 천하동인 주인들을 찾는 거지. 응? 근데 뭐 다 주변에 그 당시에 투자가 안 돼서 응? 다 주변 사람이지 뭐 누구냐. 응? 가족이지. 응? 그래서 형이 많았던 거지. 안 팔려서 다 팔으려고 했더니 안 팔려서 가지고 있던 거지. 근데 뭐 그게 뭐 공무원도 없고 정치인도 없어. 아니 그냥 저기요 뭐냐면 이 형이 이제 구사업자잖아 구사업자. 응? 그러니까 구사업자니까 걔네들한테도 그랬을 거 아니야. 너는 돈으로 형이 보상해 주려야 아니면은 지분으로 줄까. 응? 대신에 니네는 이 사업에 관여하지 마. 응? 그랬더니 저희는 지분으로 주세요. 응? 돈은 그래서 아니 지분으로 그러면 1700억에 대한 처음에 1700억을 예상했는데 1700억에 대한 너는 그러면 25% 너는 16% 이렇게 준 거지. 응? 옛날에 사업했던 있던 형이 20% 한 사람이 20% 또 몇 프로 이렇게 있더래. 응? 그리고 나머지는 안 팔려서 그 당시에 법조인들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700억 선 배당 받아가겠다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아이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 천화동이 다 파는 거였었는데 그걸 3% 5% 쪼개서 팔기로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그냥 하나로 묶어서 형이 가지고 있던 거지. 그래서 형이 개인 빚이 늘었었던 거지. 그 초기 비용. 그렇지. 그럼 왜냐면 그래서 돈을 운영비를 차용해 온 거지. 그걸 주면서 처음에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응? 천화동인 1호서부터 18호까지 해서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그게 왜냐면 하나도 그 저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도 안 팔려서 전 지주들도 정리 못하고 지분으로 주게 됐고 그리고 이제 형 가족들 뭐 10억 내면 10억 내고 한 사람들한테 주고 한 거지. 근데 이재명이는 이걸 볼 수 없지. 왜냐면 이걸 특검으로 형이 묶어놨으니까. 누가 했는지도. 아, 증권회사에 상품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만 특정으로 투자해달라 하는 특정 금전 신탁이야. 그러니까 증권회사 니네들 마음대로 다른 데도 투자하지 말고 요 사업에만 투자해 주세요 하는 돈을 증권회사 맡기면서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그래요. 뭐? 아니, 나쁜 놈이 아이 뭘 뛰어난 분이야. 형이 다 연구한 거지. 그게 공소장에 다 나오는 거야. 원래 판결문하고 그래서 그거 보다 보니까 연구한 거지. 아니 뭐 그거야 뭐 수사했다고 해서 뭐 남기 있겠어. 형이 망신당했는 것 같지. 형이 조금 이따 전할게.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그 이제 나는 이렇게 FI를 만든 거지. 파이낸싱 인베스트를 만든 거지. 세 개가 경합을 하는 거야 이제. 근데 형이 봐서 어느 게 1등이겠냐? 잠깐만. 나는 하나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신한 동양생명 하나 투자하고 그럼 이게 호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응. 일곱 개고. 호반. 응. 호반은 요거. 응? 산업은행, 부산은행, 중국은행. 그리고 이거는 나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누가 아, 1등 하겠냐. 아, 그러면 이게 아, 이 콘소시엄 세 개야? 응. 경쟁을 한 거지. 아, 그 성남의 뜰 거기에. 아니, 성남의 뜰을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한 거지. 아, 근데 성남의 뜰은 나중에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이제 정해진 다음에 만든 법인이고. 그러면은 요 호반도 뛰어들었네. 호반도 뛰어들었지. 아, 지금 호반이 지금 서울신문 인수하려고 근데 호반이 우리한테 진 거지. 아. 그 메리츠하고 외환은 이거는 누군지 모르고. 모르고. 근데 호반은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 아니, 호반도 준비했으니까 다 알지. 그러면 결국에 큰, 요 그러니까 메리츠하고 외환은 근데 모르고. 모르고. 그래서 1, 2차. 1차. 기술 점수. 수 1등. 2차. 외부 심사 1등. 한 거야, 형. 경찰관 입회하에 경찰 입회하에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돌려. 심사위원을 그 심사위원은 무작위. 네, 심사위원은 그 풀이 전문가들 풀이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풀이 몇 명 정도 되나? 그건 몰라 나. 그거는 이제 아 신원도 공개 안 하고 이제 그럼 그거는 성남지만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니 이거 주관사는 누구야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경찰관 모아놓고 변호사 명부 회계사 명부에서 그럼 그 심사위원단도 풀 숫자도 몇 명인지 모르네. 그거는 수천 명이 되는 거지. 변호사 수천 명, 회계사 수천 명에 무작위로 탁 해서 따락 해서 책에 있는 거 전화해. 거기서 1등 해서 우리가. 아,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뽑힌 사람이 요 자료를 보고 그럼 온라인으로 보는 거야? 어떻게 자료를? 아니, 오늘 외부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은 동의하면은 오고 안 하면 안 하고. 근데 몇 명 왔는지 몰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당선돼서 이 성남도시공사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 공사가 50.0001인가 보통 우선주 일종 우선주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14%인가 그렇고 기업 아니 국민 8% 기업 6%
뭐 기타 등등 해서 2종 우선주. 그리고 우리가 0.9 해서 화천대유가 0.9999 해서 보통주. 보통주. 어, 그러면 보통주는 2종 우선주 다음 이게 순서가 1,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종 우선주는 그러면 1종 우선주는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100%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세 개 합쳐가지고 100이 되는 거지. 다만 이 각 갖고 있는 지분의 우선 순서를 먼저 이제 먼저 한 거지. 프리미엄이잖아, 일종의 이게 이제 순서니까.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게 14%인가 10몇 프로야. 이게 SK 증권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보통주야. 근데 일종 우선주는 뭐냐면 나는 3,700억을 수익 나면 먼저 가져갈게. 대신에 의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의결권이 있고 3,700억을 선 배당해줘. 아, 그렇게 저거 조건 근거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렇지. 땅 따면 그냥 땅. 땅 짓고 햄치기 하겠다는 거지. 거지. 아, 오케이. 그리고 얘네는 이제 은행이니까. 은행 이자 플러스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지. 아, 배당을 가져가는. 여기는 이제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최소한의 수익만 남기고. 최소한의 수익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제 뭐를 했냐면 그럼 여기가 지금 SK증권하고 SK증권하고 화천대유가 화천대유는 뭐냐면 성남의 뜰을 만드는 거 아니야, 형. 이렇게 해서 성남의 뜰을 만들었잖아. 성남의 뜰. 이건 누가 장명은 누가 했어? 이건 은행에서 한 거지. 성남의 뜰, 이게 장명은 은행에서. 은행에서 했는지 도시개발공사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예. 성남의 뜰을 SPC를 만든 거지. 아, SPC. SPC를 만들었는데 SPC는 특수목적법인이라 직원을 둘 수가 없어. 이사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자산운용사를 AMC를 둘 수가 없어. 법으로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건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화천대유라는 장명을 지어서 내가 100%를 가지고 자산운용사를 한 거지. 그러면 그때 자기가 처음부터 대표를 했어? 화천대유? 아니요, 난 100% 주주만 가지고. 주주만 있어. 가지고 있고. 대표는 안 했어, 한 번도.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그리고 자기 화천대유가 역점 부잖아. 그러면 SK 증권은 한 얼마쯤 돼? 천화동인 1호에 1호에 100%를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SK 증권의 특정 검증 신탁 아까 그 얘기지. 그럼 여기가 그게 한 14% 돼. 아, 14%. 그러니까 보통주에 보통주가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돼. 요거를 뺀 나머지 요거를 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SK 증권은 한 비율로 따지면은 한 6대 정도, 4 정도 되는 거지. 아니면 5.5 대 4.5. 은행만 빼고. 은행만 빼고. 빼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 지분도 SK증권 지분도 작은 건 아니네. 6대 4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잘못되면은 이득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몽땅 나라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야.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다 빼갔으니까. 다 미리 빼가. 빼가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벤처네. 아니, 벤처지. 근데 이걸 가지고 지랄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이제 SK 자 대주단이 주주 겸 대주잖아. 2종 우선주. 우선주의 주주 겸 이게 아까 대주단. 이게 아까 은행단. 은행단이. 근데 얘네들이 대출을 해주려면 조건이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돼. 실시계획 인가? 인가. 허가가 나야 돼. 그 허가는 저 성남시가 되는 건가? 그렇지, 성남시가. 그러면 허가를 땅도 안 팠는데 허가를 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땅 파고 토목하고 설계하고 이런 거를 설계, 토목, 환경, 환경영 평가 뭐 교통 이런 거를 교통, 그렇지. 돈이 들어가잖아, 비용. 이 비용을 화천대유가 대야 돼. 자산운용사니까. 아하.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잖아. 그럼 이게 얼마쯤 들어간 거야? 한 600억이 넘게 들어간 거지. 이걸 대는 거지. 화천대유가 3억 원짜리 그러니까 법인이 접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럼 여기 들어간 거지. 그렇지. 3억 원짜리
법인이 한 600억 정도를 빌려와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빌려온 건 아니고 처음에 100억 빌려고 또 빌려고 이래서 600억 정도를 한 거지. 그리고 공사에 도시공사에 한 몇 년 동안 250억 원을 줘서 운영하게 그 뭐냐면 직원들이 도시개발공사에도 돈을 또 투자를 했네? 또 줬네? 운영비로 직원들 그거는 배당 3,700억 말고 준 거야? 그렇지, 상관없는 거지. 자산운용사가. 근데 그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법적으로? 아니, 법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도시개발공사 돈이 없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직원 운영비도 여기서 내라는 거야? 그렇지, 그거에 관여했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정밀하게 해놨네. 정밀하게 했지.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뿔게 딱 해놓은 거네. 해놓은 거지. 그런데 철저하게 민간업자들이 돈을 내게끔 해가지고 위험을 딱 전혀 안 지고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를 민간업자한테만 이게 김경유리가 하는 말은 저 새끼는 저거는 회계사 자격도 없는 새끼야. 그냥 어디서 책 한 권. 그래. 그러니까 해서 시시객이 인가 나니까 땅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지? 시시객 인가 후. 이제 그 토지는 매입 계약서만 돼 있고 근지당권 설정되는. 아니 그거는 다 무효. 과거 한 건 무효지. 무효되는 거지. 무효가 돼버리고 그럼 땅은 그럼 땅 원주인들은 땅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지. 무효. 시시객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구나. 원천 무효가 돼버렸구나. 원천 무효가 돼 있지. 근데 근저당을 있으니까 보상금 받은 다음에 자기가 받은 것만큼은 줘야지. 그렇지. 근저당권은 설정해놨으니까. 인가 후 이제 토지 보상을 해야잖아. 그러니까 PF가 된 거지. PF 2천억 정도가 됐지. 한 9천억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9천억이 나서. 이 9천억을 했다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디서 한 거예요? 다 한 거지, 대주단이. 대주단. 그 약속을 하고 한 거지. 오케이. 이 시시계획 인가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대출을 하겠다. 한 거지. 한 9천억이 정도 될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보상을 해도 되는데 위험을 방지하려고 횡령 및 뒤로 위험을 방지하려고 용역을 줘. 용역을 사업 전체에 대한 용역이야? 그렇지. 보상 용역을 보상 용역. 보상 용역을 보상 전문에 맡겨. 어디냐면 한국감정원이라는 데. 공기관이지.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나와서 대신하는 거야. 보상하는 전과정을. 전과정을. 감리하듯이. 감리하듯이.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보상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아니 18일 떼돈 벌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가 뺏어가고 수용하니까 처음에 약속 여부도 적으니까 우리한테 지랄할 거 아니야 형. 근데 아무리 수용이라도 도장 안 찍어주면은 수용이 안 되는 거야. 수용이 쉽게 되나? 도장을 찍어줘야지 쉽게 되는 거지. 보상비 받고 계속 재판 가면 몇 년 걸릴 텐데.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했지. 유능한 감정평가사가 있어서 우리 회사에. 그래서 사업을 한 거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도 재밌는 거지. 우리가 이제 처음 공모할 때 공사가 저기 이 제시한 공모 조건에 공모 안에 이 토지 구역 중 A1, A2, 그다음에 B1, 그다음에 A11, A12는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출자자가 사용하겠다 하는 안을 제출했어 처음에. 그리고 화천대유가 화천대유가 우리 출자자가 사용하겠다. 사용하겠다. 우리가 뭐 이걸 지져먹든 팔아먹든 뭐는 이거는 우리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땅 가격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해라 해서 오케이를 받아서 선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신분은 1 AMC면서 이 시행사가 된 거지. 이걸로 인해서. 오케이. 왜냐면 땅값이 좋은 건 나는 팔아도 되고 안 좋은 건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A1, A2는
그냥 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규모가 얼마인데 평수가 다 30평대야 작은. 아 그러면 그 저 분양 그 500 이거는 500 몇 가구 몇 가구 정도 돼? 한 2천 한 300 가구 정도. 2,300 가구. 6천 세대 중에서. 엄청나네. 그럼 3분의 1 정도 3분의 1 더 되네. 근데 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형. 근데 안 하고 요것만 하겠다 해서 요거는 팔고 두 개를 이거는 자산 A1, A2는 팔고 그냥 빚 갚아야 되니까 감정평가 금액으로 빨리 팔았지. 욕심은 나지만 그렇지. 근데 이제 왜냐면 출자자가 사용하니까 시행은 대행을 해준 거지. 30억 받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팔고. 이거는 이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았구만. 아니, 형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형이 이런 거 해야 되는 어떻게 알아? 이걸 탁 하니까 금방 알잖아. 현금 유동성. 그래 A11도.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자산운용사에 바로 서울에 유명한. 근데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그냥 차병원에서 사가. A11을 차병원에서 가지고 왔다고? 차병원. 근데 이게 만약에 까지면은 차병원 매점운이 뭐하니 이런. 차병원은 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또 싸움이 있는 회사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다고. 이게 까지면. 그 A11은 몇 가구 정도 돼? 이것도 한 500가구. 500가구. 이거는 저 A12는 어디 사람들한테 팔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 거야. 이동성을 확보 못 하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이 또 안게 된 거구나. 했었지.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안 팔려서. 그래서 이거 했는데 이걸로는 세전 한 400억 정도 수익이 예상돼. 세전. 아직도 이거는 아직 살아있는 거네? 다 팔았어. 아, 팔았어? 근데 수익만 들어오면 돼. 아, 그러니까 이제 팔았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원금이 안. 요거는 장금이. 두 차례 매각을 했는데. 비원? 빌라부지야, 빌라. 빌라부지.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불러주세요,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또 인정이 많잖아. 아, 그래서 또 한 500가구 대신. 300가구. 300가구. 빌라 단지니까.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돼서. 근데 저 벌금도 안 물고 해줬지. 그래도 또 호남에 되게 큰 HMG라는 회사가 여기에서 토지를 많이 분양받았는데. HMG. 되게 커. 호반만큼 커. HMG가 뭐 약자일까? 그 사람의 회장의 이름이야. HMG. 김뭐 HM 뭐 그거야 이름이야. 프론티어 마루에서 시작되는 거야. 근데 걔도 사갔다가 100억 내고 사갔다가 계약금 100억 내고 사갔다가 만 평인데 아이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러달라고. 그래서 최근에 물러줘서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물러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새 또 땅값이 올라가서 요새 내일 모레 경기가 살아나니까 내일 모레서 또 분양을 해. 이것도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형. 하늘이 분양가를 올리는데 남들이 다 안 한다고 한 거를. 자 그러면 A1, A2는 서울에 있는 자산운용사까지 갔다고? 잘 아는데요? 아니 그럼 재벌 회장님의 여동생이 뒤에 있는 자산운용사지. 누구야? 최기원 회장이에요. 응? 최기원. 최태원의 여동생. 키넨홀딩스라고. 키넨파트너스라고. 그럼 여기도 그러면 한 500가구씩 1000가구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한 700억 벌어갔고. 벌어갔어? 그리고 다 종결된 거야? A1, A2는? 끝났지. 이제 요새 다 현금 정산하고 있어. 분양 다 하니까. 입주해고 여기도 한 뭐 400억 정도 벌어갔을 거고. 차병원도. 차병원도. 근데 그러면 저기 거는 그러면 이거랑 이거 B1하고 이제 A2만 남아있고 뭐. 이거는 아직 수익이 안 됐고 이건 요새 되고 있고. B1 지금 몇 가구 정도 돼? 292세대. 그건 아파트야 빌라야? 빌라. 되게 잘 졌어.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알아. 대장동 SK 뷰 테라스처럼. 그래서 이거는 가구 있어도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빌라가. 12평 그거라. 근데 되게 좋아.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면 빌라면 5층짜리인가? 4층. 4층에? 아, 4층인데, 4층인데 이제 노인들이 있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쓰지. 아, 요새는 뭐 4층은 엘리베이터 니까 여기 다 엘리베이터. 빌라는 엘리베이터 보급이잖아, 이 동네. 그런 식으로 지은 거지.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늘이 땅값 올려놓고. 응? 그러니까 말하면 초기에 그 우여곡절을 겪은 그게 모든 리스크 테이킹을 했네. 그렇지. 네. 자, 근데 형 A1 아니 천화동인 천화 동인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1, 하천대요. 내가 주역을 하기 때문에 3, 4, 5, 6, 7 호가 있어. 응? 근데 이거는 다 이건 내 거고 이건 가족이야. 이거는 구사업주야. 아, 그 사원은 구사업주. 이것도 구사업주. 응. 이것도 7호는 내 후배고. 왜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회를 준 거네. 다 준 거지. 아무도 안 간다니까. 아. 얘네들도 돈으로 달라 그래. 처음엔 되다가. 응. 내가 그럼 얘들 또 대박 쳤네 그러면. 대박 쳤지. 그러면 이 삼은 뭐 형하고 누나 했겠네. 아니, 이건 누나. 삼은 누나. 근데 이제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 여기서 돈 내가 관리했는데 여기서 어디 가서 사업을 해든 공무원하고 뭐를 해든 내가 무슨 관리의 의무는 없잖아. 그렇지. 응. 사고 치든 말든. 어, 그렇지. 응? 관계 없는 거지. 관계 없는 거지. 얘들 이제 특정 금지 신탁을 한 거지. 응. 얘네들이 성남에서 뭐를 하려고 성남 애들 돈을 주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응. 여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세 군데를 넣을 수 있으니까 해라고. 두께 만들면. 응, 다 해. 그건 돈, 하나라도 붙으면 돈 되니까. 안 좋은 거면 취소하면 되지. 그러니까 해. 집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돌아? 아니, 그냥 뭐, 18놈이 이상한 얘기 많이 돌린다 그러더라. 살라고 저기 그랬는데 이 새끼 그래 뭐해. 그렇잖아 형. 4, 5, 6, 7이 어디 가서 사고를 치든 공무원한테 돈을 주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오로지 1, 2, 3호에 대해서만 이제 법률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가족이니까. 거. 가족이니까. 그렇잖아 형. 여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 그 누님은 대지겠어? 누님 공무원 안 했어? 매형이 국세청 과장이었지. 매형이고 누님은 아니었어? 우리 누나는 김우중이 비서였었잖아. 아, 그래? 아니 그래서 박태준이가 소개해준 거 아니야 이 매형을. 그럼 중매잡이가 박태준 회장이네? 응. 박태준의 포스코 조사해구에다가 해준 거지. 그 매형은 정은택이 나중에 했을 거고 매형은 나이가 내 정도 돼? 그 정도 되는 거지. 아이 형 우리 노조 할 때 한국일보 우리 매형이 세무조사 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들어왔잖아. 그래서 내가 정보 계속 줬잖아. 그 당시에. 근데 그때 DJ 때 세무조사 할 때 그 이제 원체 모든 언론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세청 직원만 가지고 안 되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직원들도 다 투입이 됐거든. 그때 한국일보 조사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었어. 아 그래? 응. 근데 우리 내용이 국세청 그 당시에 있었는데 저 아니 그 현장에 안 나왔을 거야 아마. 현장에 나왔어? 내용이? 현장에? 조사할 때? 한국일보 담당은 아니었을 텐데. 한국일보 담당이었어.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특별조사국. 아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조사팀장이고 거기 일원으로 명의 조사했구만. 그래서 내가 알려줬잖아.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근데 뭐 형 내가 뭘 죄를 져. 응? 잘못된 게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응? 그리고 그러니까. 형 내가 몰라. 난 얘네들이 뭐 이런 시행사업에 근데 이 4, 5, 6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인적사항 이런 걸 파악은 하고 있는 거야? 다 알지. 내가 준 거니까. 아 그렇게 오케이. 7호는
내 후배 뭐 내가 아끼는 기자고. 근데 저 서울에 있는 기자나 아닌지? 서울에 있는 기자지. 서울에 있는 기자야? 내가 그래서 오늘 전화해서 사표 내라 그랬어. 모투야? 응? 모투? 아니, 원래 다른 데 있다가 모투로 데리고 왔지. 그리고 유코는 저 뭐냐면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 5호는 회계사 4호는 변호사 그지? 근데 내가 얘네들이 사고치는 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뭐 사고치고 있는 막말로 이제 이거는 그하고는 법률적 도의적 아무런 책임이 없잖아. 없지. 그런데 요 7은 자기가 이제 통제하고 있는 애니까 그렇고 4호는 뭐 원래 부사업자고 나랑 친한 6은 아까 변호사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4호, 6이 4호도 아는 사람들이고 6도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모르게 그 뭐 이재명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 아니 이재명은 모르지. 이 사람들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지. 아. 근데 도시개발공사의 뭐 직원들은 알 수는 있지. 아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사람들하고 연결은 친분이 있을 수는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거는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가만히 있겠어?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철저하게 손에 안 나게 안전빵으로 딱 그 규정을 만들었구만. 근데 얘네들이 도시개발공사 애들한테 돈 주고 그런 건 나는 못 하는 거지. 아, 그렇지. 그거는 뭐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거고. 없는 거고. 이재명이도 책임 없는 거고. 알 필요 없는 이재명이가 안 받았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현재 안 줬어, 내가 다. 컨트롤 해보는데 여기도 안 주고 여기도 안 주고 근데 얘네들은 내 통제 받게 돼요. 대가리가 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다 확인을 했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지. 아, 1, 2, 3, 6, 7 중에 근데 4, 5만 빼고는 아니 여기까지도 저기 준 적이 없다고 그래. 4도 준 적이 없다. 근데 저 뭐 이 뭐 자기 후배들하고 사업을 했는데 혹시 또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다. 그러니까 이 안 줬다는 건 도시개발공사에 뇌물 준 거 없다는 그런 건 없다. 그러면 그럼 이 4하고 오는 옛날 구사업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뭐 그 직업이 뭐 일정한 분들이야? 변호사, 회계사. 사도 변호사. 회계법인 대표. 짱짱한 사람들이네. 아이 그래 형 처음에는. 네. 뭐 검사장 출신, 법원장 출신이 서로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제 한번 냄새를 맡아보니까 한번 싹 혀를 대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50점인데 3,700억을 선배당하겠다니까. 아,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구나. 다 도망가고 나만 지분이 많아진 거지. 아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저리도 계속 이게 이제 이 부대 조건이 자꾸 붙는구나.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응? 족같은 새끼, 18놈,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시라. 욕은 그만해라. 다 들어가라고 했구만. 들어가라고. 왜냐면 더 뺏지 말라. 지금까지는 참겠는데 가만 안 두겠다, 이 18새끼 왜 이렇게 뺏어가냐. 해야지 형, 욕을. 그래야지 인정투쟁이 돼서 거기서 끝을 내지. 그래서 우리가 재판정에도 불려갔어. 저 경기도 5,500억 그 소송 명예훼손인가 뭐 했대. 아, 그 과장 보도했다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거기에 참고인으로 갔어. 내가 안 간 게 아니라 증인으로 우리 대표가 갔지. 이재명 측에서 불러서. 오, 증인 신청을 했어? 아, 참고인 신청. 아니 증인. 증인 신청. 법정에. 그리고 화천대유 대표가 갔단 말이야. 대표가 변호사인데 갔지. 그 당시 너무 뺏어갔다고 불만이 많았었대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해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18새끼 족같은 새끼는 아니고 그냥 시청 너무한다. 공산당 아니냐. 이 정도 했습니다. 공산당 용어로 또 쓴 거야? 썼지. 법정에서. 이렇게 그 정도로 했지. 그러면 근데 이재명이는 난놈이 아니야. 아니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엊그제 이재명 그 해명하는 거 보니까 그 변호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가 찬우 형 강찬우. 그러니까 그게 아니
여기는 내가 법조에 있으니까 회사 만들고 강찬우 그러면 18기 연수원은 그럼 20 아니 그냥 연수원 연수원 18기에 28회 아니 사실 28회 연수원 18기 그런데 강찬우 형은 변호사 처음에 옷 벗으면 윤석열이가 23기잖아 23기 한 그러면은 10명 쭉 늘었다. 그러면 나이는 윤석열이보다 한 살 한두 살 작거나 그렇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이제 61년생. 61년생이요? 그러니까 61년이나 그럼 62년. 그러면 윤석열이가 60년생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한 10명 또 내가 쭉 해줬다가 또 쭉 빼고 다른 형들 또 쭉 해고 적폐로 얻어터진 사람들 또 쭉 해주고 영수 형도 고문 변호사 쭉 해주고. 영수 형 왜 특검 됐는지 알려줄까? 아니 여기다 앉았고 왜? 우리 고문 맨날 출근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 제주도 사람 아니야? 할 일이 없어서 왜냐면 이제 끈 떨어졌는데 영수 형을 누가 찾아가냐 형 변협회장도 떨어지고 칼도 맞았는데 맨날 오는데 하루는 만배야 형 특검 좀 해야 되겠다 너 가서 재경이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형 특검 좀 시켜줘라. 최재경이? 그래서 의형제거든 나랑. 최재경이랑? 나랑. 형 봐준 최재경. 언론 노조 내가 얘기해서 봐줬잖아 형. 그거 내가 가서 형 재경이 형한테 3차장일 때. 내가 뭐 걸렸을 때야? 아니 횡령이 의심되는 횡령이 아닌데 업무상 추진인데 네. 누가 형을 횡령으로 내 월급 그 가압류단 월급 그거. 보전해준 거고 나중에 그 내 대법원에서는 난 이제 받았지. 그래서 근데 이제 재경 형이랑 금방도 통화했어. 그래서 최병렬 저 집안 아니야. 그래서 내가 형 옛날에 어딨냐 그래서 나 지금 신학림 위원장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금방 그랬단 말이야? 아니 그럼. 그랬더니.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 형 전화 세 번을 했잖아. 세 번을 최재경 기다리고 있다. 에이, 최재경 전화번호 적어줘. 아니 적어야겠지.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니 밥 같이 먹어 한번. 삼성에 있어. 안부 꼭 전화가. 아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게 이제 산청 덕산 출신들이야. 아니 그럼 김태호도 내가 되게 의형제잖아 김태호. 거기는 뭐 형 아버지 한 사람이 3천 명이니까. 아니 나랑은 더 되게 친한데 옛날서부터. 그렇죠. 그랬더니 저 최재경한테 얘기서 해서. 그럼 최재경이가 청와대 있을 때. 청와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가지고 근데 영수 형이 내 말 나가 성열이. 받아. 어 형이야. 괜찮아. 그래라 그래. 그리고 형이 이따가 밥 먹고 전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참 그래서 나보다 연결될 것만 아니 이게 우리
그런데 영수 형이든가 내가 성렬이 됐고 재순이랑 특검해서 형 대통령이랑 재경 형이 성렬이 형 핸드면 좋아하냐 안 해지 형 끝 안 해지 응 나중에 공수처장이나 해 특검할 생각이나 아니야 특검인데 명예회복을 성렬이 시켜주고 특검하는 것 자체가 명예회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박영수는 그리고 윤석열도 시켜주겠대 그래서 내가 형 성렬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고 자기한테 와서 자기 지시 잘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대 윤석열이가 박영수한테 그래서 박영수 미리 이제 그걸 알고 팀을 짠 거구만 짰지 예. 왜냐면 내가 대통령하고도 가깝고 재경 형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응?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잘 수사해서 국민들한테 잘 설득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대 그래서 재경 형 찾아가서 형 영수 형이 찾아왔는데 특검하고 싶대 근데 어차피 누구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건 나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박보검장님이야 그렇지 옛날에 모이셨으니까 근데 형 잘 생각해 내가 볼 때 배신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최정희한테? 그래서 특검 얘기가 없을 때야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설득해서 야당안을 무조건 받자 그래야지 공정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박영수가 된 거지 내 얘기 하나 해볼 테니까 박영수, 난 박영수라는 사람이 나는 뭐 법조 출입도 아닌데 난 모르잖아 근데 박영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친하다면서 그럼 박, 이 제주도 사람이잖아 제주도 사람인데 노진환 선배 알지? 노진환 선배 알지? 네. 노진환 선배 그 맨 큰 처남이 이제 셋째 처남이 김태종 장관이야. 알지. 그래서 그 김태종 장관이 박영수도 키워줬을 거야. 키워줬지. 맞지. 맞아. 키워줬는데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 키워줬으면서도 그렇게 박영수가 의리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뭐.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뭔지 이 폭이 넓어가지고 예, 해주긴 해줬는데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저 이제 대통령이 된거지 아니 특검이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 나는 이경재 변호사님이랑 친하니까 순실이 존재 정윤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지 그럼 저기 저 이진동이 취재하기도 보도하기도 전에 아이 그럼 나는 형 다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은행을 어떻게 내가 다 묶었겠어 내가 은행을 한 군데도 묶었는데 무슨 진작이 갔지 아, 그래. 근데 그 얘기는 누구한테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뭐.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호반이 너무 치고 있어서 좀 이 결속이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아우라를 좀 이렇게 넓혀야 왜냐면 호반은 그래도 어쨌든 아니 호반이 막 뺏어갈라니까 그러니까 호남에 대건설회사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게 비하면 중소기업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 김국장이 김팀장이 그거 한다면 내가 뭐 걱정이지 마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뭐 우리가 묶어놨던 은행이 호반한테 호반이 뺏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뭐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우리하고 대동단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누구한테 했냐 아 그렇지 그게 뭐 바보야 아, 그렇지 응? 알아서 뭐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래서 내가 순실이도 많이 보호해줬었지 그 미국 독일에서 저 일요일날 전화가 왔더라고 비행기 탔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김포공항에 영종도에 7시에 도착한다고 그래서 발표하지 마라 내가 올림픽대로 출발했을 때 진입했을 때 최순실 입국 쓸 테니까 응? 그러면은 저 공항이 난리 날 거고 서울은 무사히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지 그리고 그래서 그 모토가 단독 보도했어? 단독했지 그리고 저 이 하루 저녁은 쉬어라 내가 검사장한테 얘기해서 하루 저녁은 쉬니까 그러니 그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출동 다
다 비밀이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저 나는 이제 내 동기지만 이제 그 뭐니 뭐 두에 이제 성근이 형, 예, 홍승근도 있고 뭐 또 그 뭐 이제 왔어. 어, 나갔고. 근데 그 홍승근이는 그 그만뒀잖아. 아니야, 아니, 회장이지. 회장 지금 회장 하고 있어? 그럼. 출근도 지금 하나? 그럼 했는데. 예. 회장 타이틀은 타이틀 내려놨죠. 그건, 그러니까 지금 영향력은 다 확보한 거지. 말하자면은 지금 이재용처럼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재용처럼.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아, 그래. 아, 참. 보지 마. 응?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 참 그런데, 야 참. 핸드폰 좀 수고해요. 있었지. 근데 저기 이 결혼식을 안 했었지 형. 그래 그 언제야? 아니 학교 다닐 때 애는 낳지. 그래서 집사람 있지. 응? 집사람은 있지 형. 아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했었지. 결혼식만 안 하고 다. 그래. 결혼식만 하고. 그 당시에 애 맡기면서 애들을 안 줬었지. 아 그래. 그럼 애도 있고 지금 애 몇이야 이거? 애 지금 32. 하나요? 둘 쌍둥이 여자애. 둘 다 여자예요? 예, 여자예요. 형.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 하나는 아빠 이름 놓고 있나? 아니야, 하나는 잠깐만요. 아까 뭐라 했는데? 금요일 날 뭐라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